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바로 가재 통발을 제가 저번에 보건님이랑 굉장히 독특하게 굉장히 많이 잡았었는데 오늘 짜잔 짜잔 보건님이 생각했었던 바로 가재 시옥 통발 아, 개미 귀신 아닌가요? 아, 개미 귀신인가? 네. 가재가 이렇게 가다 보면은 네네네. 냄새가 여기 맞고 쏙 빠질 거예요. 그럼 못 나가요. 되게 단순하지만 어떻게 보면 과학적인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아 과학적입니다. 네 한번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렇게 그냥 여기가 가재 서식처예요. 요번에 진짜 엄청 많이 잡았던 곳이기도 한데 여기다가 이제 묻어준다고 합니다. 바로 갈게요. 우선은 여기가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오케이, 여기를 오케이. 파줄게요. 이게 잘 묻어야 될 것 같아요. 이 가재 친구들이 가다가 그냥 쏙 빠져야 되니까 그쵸 깜짝 놀래야 됩니다. 가재 친구들이 깊게 파주세요. 깊게 손가락 아파 지금 이게 가재 친구들이 여기 진짜 많이 살아요. 야간에 오면은 진짜 막 수십 마리씩 나와 있는데 아마 냄새 맡고 이쪽으로 올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가재들이 여기 빠지면 못 나가는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고 돌멩이 좀 넣어야겠다. 돌멩이 넣어야 돼요. 여기서 이 근처 가재들이 올라올 수 있게 지형지물을 만들어줘야 돼요. 묻어요 묻어. 자,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허접해 보이죠? 부족해 보이죠? 전혀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전문가적인 죄송합니다. 오 나름 좋은데요? 야 근데 여기 안에 미끼를 넣어야죠. 오늘 미끼 저번에 썼던 그 닭간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와 무서워. 야 닭간 좋아요. 네, 반만 넣어볼게요. 반만. 자 바로 닭간을 넣습니다. 꼬리. 닭간 개미지옥 가재 반찬통. 반찬통. 통발이라 하긴 좀 그렇다. 대신에 이제 통발의 원리를 그대로 이용한 거기 때문에 통발의 원리는 무엇이냐. 바로 미끼로 유인해서 들어오면 못 나가게 막는 거잖아요. 뭐 그게 그거니까. 느낌 벌써 좋아요. 느낌 좋아요? 네 느낌 이거 100%. 이거 만약에 안 나오면은 나올 때까지 집에 안 갈 거예요. 아 네. 못 가겠다는 뜻이구만. 여러분들 이제 저희는 야간에 올 건데 여기 1차 장소이라서 고프로를 설치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엉덩이 젖었어. 어떡해. 어디다 설치해야 되냐. 오 이거 좋다. 아 괜찮아. 오 좋아 좋아. 네 좋아요. 이렇게 해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가시죠. 오케이. 와 그리고 왠지 여기 두 번째 통발은 여기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통발은 아니고 두 번째 개미지옥 가재 닭간 반찬통 아니 리밋박스 더 어렵다. 우선은 여기 들어가서 할게요. 깊게 심어주세요. 깊게 할 수 있다. 그 아까 돌로 파니까 잘 파지더라고요. 모래가 단단해요? 근데 이 정도면은 될 것 같아. 이 정도면 확실해요? 이 정도면 한쪽 면만 해도 닭간 충분히 들어갑니다. 기대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제가 심었는데 잘 안 보이죠? 지금 이렇게 계단식으로 해가지고 애들이 올라올 수 있게끔 이쪽 말고 이쪽만 다 돌을 다 쌓아놨거든요. 지금 제가 흙탕물 만들어서 그런데 이 정도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밤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오오오 위험해요 야간에는. 어우 어두침침하니까 잘 안 보여요. 보건씨 여기 맞아요? 여기 맞아요. 여기 이 나무 맞아요. 이 나무 여거였나? 아 밤에 보니까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밤에 조심하세요. 무서워. 요 나무 맞아요. 요 나무 붙어 다녀야겠다. 귀신 날 것 같아요. 아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가재 친구들 여기 한 마리 있는데 진짜 저기 멀리 있어서 그렇지 엄청 큰거거든요. 지금 통발은 저기 있고 저기도 가재가 있어요.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가재가 꽤나 많은 포인트인데 쟤네들이 좀 몰리지 않은 거 봐서는 조금 불안합니다. 여기 가재 있다. 네 지금 안 보여요. 근데 가재, 가재. 여기 보시면 여기 가재 보이시죠? 가재 가재 여기 한 마리. 가재 잡았다. 아 보여요 지금. 가재 잡았어요? 잡았어요. 아 여기 가재 한 마리. 자 여기도 있다. 여기 보이시나요? 가까이 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슉. 가까이 가서 한번 얼마나 들었는지 확인해 볼게요. 보거 씨 네. 여기 지금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발. 씨 이거 깊은데? 깊어요? 네. 저 아까 다 적긴 했는데. 우선 그대로 가져왔어요. 잠깐만. 밖으로 나가. 밖으로. 무거워. 근데 뭔가 안 보여. 왜? 없어요 뭐가. 닭간 다 없어졌네 또. 닭간 누가 가지고 도망갔나 봐. 지금 과학적인 원리로 하셨는데 이게 제가 볼 때 뚜껑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가재가 위로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내 생각엔 닭간을 버들치 애들이 물고 나가서 얘네가 들어갈 이유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닭간이 왜 없냐? 자 이제 두 번째 통발을 찾는데 야간이어서 그런지 좀 찾기가 좀 힘듭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통발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지금 밤이어가지고 별다른 표시를 안 해가지고. 여기 근처 같지 않아요? 요 근방이었던 것 같긴 한데 이런 봉 같은 거 있는데 있는데. 여기 있다. 근데 고프로 왜 쓰러졌어? 아하. 자, 우선 오. 잠깐만. 이거 야 잠깐만 리얼이에요? 자, 아니 보고 씨가 이거 만드신 창조하신 거잖아요. 개미지옥 뭐라 했죠 이름? 개미지옥 가재 도시락 모르겠어요. 오케이. 우와. 와. 우선 일로 가볼게요. 저거 진짜 많아. 야. 아, 한번 열어볼게요. 진짜 많다. 우와 씨. 우와. 한번 열고 뽑아볼게요 그럼. 요 잠깐만. 와. 돌멩이 제가 아까 넣어놓은 건데 장난 아니에요 지금. 낙엽도 들어가고 닭간 하나밖에 안 남았어. 우와. 미쳤다 미쳤어. 몇 마리야? 와 근데 되게 작은 애들 되게 많은데요? 여기는 야 미쳤어 진짜. 뭐야 얘 뭐야. 아 얘네들이랑 싸우? 아니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네, 넘은 척 살려줄게. 살아있는. 아이 도망갔어. 연기했어. 뭐야. 야. 어여. 와 근데 진짜 닭간 위력 장난 아닌데요? 얘도 죽었나? 아니 포라 살아있네. 지금 엄청 대안가재는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은 제 생각에 이 정도면은 한 30마리는 좋게 들어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게 통이 엄청 커요. 저거 커서 그런 거지. 다시 저 일로 부어볼게요. 자 물만 빼고 가재 열로 부으시죠. 와 그만 저 물 좀만 빼주세요. 와 진짜 레알. 이거 신기하다. 와 대박이다. 이거 다음에 이렇게 또 한번 해봐야겠다. 와 지금 보시면은 진짜 물 빼고 보니까 진짜 어마무시하게 맞습니다. 근데 뭐 특이하게 가재 발색이 특이하네. 달마시안처럼 점박이들도 있고 지금 작은 친구들부터 큰 친구들까지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이거를 이제 보거씨가 개발을 했는데 저번에 1탄에 이어서 2탄으로 재미로 한번 해본 거거든요. 나 이거 진짜 성공할 줄 알았어요. 왜냐면 네. 느낌이 좋았어. 아 느낌 닭간도 좋고. 첫 번째 안 나왔잖아요. 네? 아 뚜껑이 없어서. 아 뚜껑이 없어서. 네. 제가 이거는 집에서부터 생각해 온 거라고요. 이거는 야 엄마한테 이거... 혼날 것 같긴 하지만 지금 오늘 굉장히 신기한 경험했고요. 이 친구들은 저희가 뭐 키우거나 뭐 잡아가려는 의도가 아니기 때문에 잡은 곳 그대로 다 방생을 할 예정입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앵커 수컷들이 이제 와 이게 포란했네. 포도알 있네. 야, 넌 선착순으로 먼저 가. 고홈. 고홈. 자 그리고 와 뭐야 얘네 다 알뱄네. 배고팠나봐. 자 우선은 적어도 진짜 대략 봐도 30마리 이상이 되는 것 같은데 우선 굉장히 만족스러운 통발 개미지옥 통발이 됐던 것 같습니다. 와. 성공적이에요. 입니다. 3탄은 뭡니까? 3탄이요? 비공개. 아직 비공개? 아직 생각을 못했어. 자 우선 해서 이렇게 잡았으니까 여기다 다 풀어주도록 하고요. 다 방생해주세요. 부르님이 방생해주세요. 바로 방생해줄게요. 와 왜 안 가? 야 근데 닭간 하나 더 먹어야 되는데 얘네. 보너스 줘야 돼? 주고 가야죠. 아 닭간 좀 남았더라고요. 이야 와 어마어마하다. 개인적으로 얘 친구가 큰데 암컷입니다. 이 친구도 큰데 암컷이고. 잘 가라 얘들아. 오늘 무늬가 되게 특이해요 얘네. 잘 보면 와 벌써 저기까지 갔어요? 네.